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현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7 운동에너지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에너지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쪽에서부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자, 에너지 정의와 일의 개념들 배우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들은요, 운동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라고 한다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질량 m의 질량을 가지고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라는 걸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제가 k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다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로